홍과 홍상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는 뜻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좀더 낫고 편리한 것을 택함을 비유한 말이지요. 작은 손길 하나로 가슴을 따뜻하게 할수 있고 한마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로 누군가의 삶을 더 밝게 비출 수 있어 작은 관심 하나로 누군가를 위한 작은 존재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신들이 모여서 또 큰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으로 큰 감동을 주는 신들에 대하여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감동 신라로 지난날 베푼 우유 한 잔의 친절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여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1880년 여름 미국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다. 가가호호 방문에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고학생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방문 판매를 다녔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온몸이 지치 때로 지쳤고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10센터 동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뭘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집에 가서는 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지. 계십니까? 현가 문을 두드리자 예쁜 손녀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움 많은 젊은이는 차마 배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물한잔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젊은이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았고 큰잔 가득 우유를 담아 왔습니다. 젊은이는 그 우유를 단숨 마셨습니다. 그러자 온몸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우유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에 큰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학비 마련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유 한 잔으로 젊은이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후 성인이 된 소녀는 그만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중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큰 도시에서 전문의를 모셔와야만 했습니다. 이때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연이라 보이지 않은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이하게도 전문의로 찾아온 그 의사 이름은 하워드 켈리. 소녀에게 우유를 얻어 마셨던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켈리 박사는 단번에 그 소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정성과 어수를 동원해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철이라고 중병인 그녀는 켈리 박사의 정성어린 치료로 건강을 되찾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여인은 퇴원을 앞두고 치료비 청구서를 받습니다.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 걱정하며 청구서 봉투를 뜯었지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가 바로 미국 존스 호킨스 병원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큰 감동을 주는 친절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친절에 관한 명언을 소개해드립니다. 친절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한 루즈벨트 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한 헨리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영혼의 가장 높은 가치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친절할 수 있고 때로는 그저 이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 베스트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미소로 완성된다고 한 라마치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나누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만든다고 한 메소트너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더 많은 친절을 부르는데 기여한다고 한 라우드로브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지만 친절은 영원하다고 한 윌리엄 워드워스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라고 한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사람들에게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한 바라카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고귀한 인간의 징표이다고 한 에머슨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모든 언어를 이기는 유일한 언어이다고 한 라파엘 나딘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사랑의 언어다고 한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가장 효과적인 힐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 플라톤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세네카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인간의 가장 높은 명예이자 가장 큰 복이라고 한 파스칼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한 나보코프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상대방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라고 한 알버트 슈바이처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인간성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 산타나나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한 윌리엄 워드워스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당신이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관대함이라고 한 토머스 풀러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영혼의 가장 높은 가치이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미소로 완성된다고 한 라마치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어둠 속에서 나무 하나와 같다고 한 마더 테레사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라고 한 엘버트 허버드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친절할 수 있고 때로는 그저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 베스트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나누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만든다고 한 레스턴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더 많은 친절을 부르는데 기여한다고 한 라우드로브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은 모든 사람이 가진 빛 중에 하나이다고 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친절한 삶의 가장 높은 목표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묵상합시다.